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뭐 때문에 화가 났냐고요? 화가 난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무이짱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어디냐면은 요 앞에 있는 정말 음식이 맛있는 포장마차예요. 그 포장마차 이름이 뭐냐고요? 그 포장마차 이름은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포장마차입니다. 군인은 아이비를 좋아해. 더 깜짝 놀랄 얘기 해드릴까요? 여기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와 계세요. 아저씨! 우리는 아이비를 좋아해 포장마차 주인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요, 건배를 할 때 somebody do it 이렇게 건배를 하곤 하죠. 아! 저희 포장마차의 특별 메뉴 궁금하시죠? 네. 정말 주방장이 열심히 만든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죠. 그 메뉴 정말 그 맛을 본 분들은 네. 정말 잊을 수가 없대네요. 네. 그 메뉴는 우리 가족 사랑해요. 그리고 어저께 아저씨한테 사과드릴게요. 제가 가면서 아저씨한테 몹쓸 말을 했잖아요. 나는 자네가 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가길래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저씨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오지연 잘생겼다 수연. 자네가 수연이야? 얘기하지 마. 자네가 수연이야? 얘기하지 마. 수연이 누구야? 수연이 누구야? 자네가 수연이야? 나 자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 근데 친구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자네를 사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자네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왔어. 안 됩니다. 자네 친구를 용서할 수 없어. 친구야! 현기야. 왜? 나 정말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네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 이무기짱. 너 근데 나랑 싸우고 나서 안색이 좀 안 좋아졌어. 왜? 너 잠깐만, 눈 밑에 이 다크서클. 아니 괜찮아졌는데? 약을 먹었는데? 너 불치병이야 그거. 아니 왜 그래 친구야? 너 인마 큰일 났어 이 녀석아. 그 무슨 병이지 그게? 이 녀석은 중국 사스보다도 더 무서운 불치병. 어떤 거? 정말 엄청난 병이지. 어떤 거? 정말 말하기도 무서워 죽겠어. 너의 병은 헐 언제나 큰 웃음 감사라는 병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사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고치게 해줘.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면은 네 병을 뭐라고? 낫게 해줄 수가 있대. 야, 요한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면 똥꼬 헐른다. 빨리 외쳐보란 말이야. 거울을 보면서 요한아 죽고 진짜, 싶어? 요한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방귀 끼면 똥꼬 헐른다 사랑해. 이 처방전 써주신 무속인 손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바로 앞에 앉아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 정말 많이 헐어 보이는군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너 와이프한테 빨리 얘기해. 그래 얘기해라. 부인한테 빨리 얘기해. 빨리 전화해. 잠깐만 이정 전화하지 말고. 드디어 야 친구라. 여보세요. 자기야 그래 화해. 뭐라고? 아니 왜 그래? 와이프가 뭐래? 와이프가 뭐래? 아니 뭐래 설마 와이프가 나한테 설마 벌이는 괜찮아요? 저희요 안 괜찮아요. 벌이 많이 벌게. 100% 리얼 쌍방향 개그 프로젝트 애드리 브라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이를 무대 위로 던져주세요. 그래 연기를 하는 거야. 사실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정말 한국이 낳은 대단한 감독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구냐고요?
이름 들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그분은 한국이 낳은 거장이죠. 동인 오빠 사진 찍어주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동인 오빠 사진 찍어주세요. 자네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나 꽤 유능한 감독이야. 네. 내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지. 그거 나왔나요?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작품 나왔어요? 나왔어. 그 대단한 왕의 남자를 넘어서 2천만 관객을 바라보는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 지금 앞사람 코딱지 팠어요. 누구야 이거? 저 코딱지 잘 팝니다. 좀 파나? 팝니다. 좀 파? 제대로 팔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 자네 이 캐스팅 내가 제작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어. 제작자님! 그래. 뭐 사진은 잘 찍어주고 있나? 아 그렇습니다. 코딱지도 열심히 파고 있지. 네, 그 작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스팅한 신인 배우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인을 캐스팅하면 어떡하나? 어? 사람 말이야, 자네 뭐 연기 배운 적이라도 있어? 연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헐리우드 배우들만 나온다는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연기 학교. 유명한 학교? 그렇습니다. 혹시 자네 그 학교 알고 있습니까? 야, 브래드 피트가 나왔다는. 디카프리오가 나온 학교 아니야? 맞습니다. 야, 정말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말이야. 제가 나온 학교는요, 허나무는 남주위를, 박주위를 사랑합니다. 아, 정말 그 두 명이 다니는 학교 아닌가? 허남이하고 박주희 둘이 다니는 학교 아니야? 커플로 다녀야 된다나? 그래, 그럼 자네가 어떻게 삼각관계로 다녔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편입생이야. 편입생입니다. 야, 그 삼각관계를 배웠겠구만 거기서. 네. 어쨌든 이번 영화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네 말이야, 네, 연극의 3요소는 배웠을 텐데. 연극의 3요소? 이 친구 이거 이러니까 내가 신의를 안 쓴다는 거야. 연극의 3요소 하면 말이야, 무대, 네, 배우,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뭐지? 자네 그것도 모르면서 뭘 연기를 하겠다고 말이야. 무대, 배우, 그리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나까라까라 리소시움, 나까라까라 리소시움 아니야? 나까라까라 리소시움. 죄송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뭘 연기를 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만. 이 친구를 캐스팅할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 믿고 정말 절 써주십시오. 나 못 믿겠어 이 친구 이거. 대표님, 그렇지만 마지막 제 각오를 듣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자네 각오? 네. 자네 말 한마디에 자네 인생이 달려있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겠다 이거지.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그 각오 신중해야 되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각오. 신중하게. 잠깐 그 각오는 왠지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네. 이 각오 어때? 이 각오 어때? 감독님, 그럼 제가 감독님한테 모든 걸 걸겠습니다. 이 각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이 각오 좋다. 그렇지. 그래. 자네 말이야, 이번 영화에 임하는 각오가 어떻게 되나? 대표님. 그래.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100% 리얼 쌍방향 개그 프로젝트 애드리 브라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이를 무대 위로 던져주세요.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장님! 참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반장님. 아니, 김영사. 예.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지각을 하면 어떡하나? 어떤 사건입니까? 아주 끔찍한 사건일세. 예. 이번에 우리가 맡은 사건은 말이야. 예. 맡은 사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야. 예. 이번 사건은 말이야. 앞사람 머리통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여요, 사건이야. 정말 끔찍한 사건이야. 잠깐만요. 반장님. 함 사람 짐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안 보이겠구만. 네. 어쨌든 네. 말이야. 네. 근데 정확한 사인을 아직 밝혀낼 수가 없어. 사인이요? 그래. 국과세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쪽 부검 결과. 네. 부검 아주 결과. 아싸, 촌놈의 서울 구경 왔어요. 로 밝혀졌습니다. 야, 이거 아주 끔찍한 사건이구만. 이거 서울까지 오는 동안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 앞에 안 보였을 거 아니야, 머리통 때문에. 안 보였겠죠. 야, 이거 아주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구만 이거.
어쨌든 말이야,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한 제보자가 있어. 제보자 있었습니까? 다행이네요. 나한테 제보를 하기로 했는데 말이야. 예. 마침 지금 전화가 온구나. 그래요? 받아봐야겠어. 예. 여보세요. 그거 떨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니, 보신 대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예예. 예? 예. 예? 아니, 반장님. 반장님 뭐라 그럽니까? 이 제보자가 말이야. 예. 지금 공포에 떨고 예, 있어. 떨면서 뭐라 그랬죠? 거의 뭐 눈물을 흘리면서. 예. 나에게 뭐 통사정을 하는구만. 통사정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야. 예.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 뭐라 그랬습니까? 뿅뿅뿅. 지금 굉장히 의심가는 용의자 한 명을 경찰서에 잡아뒀어. 드리고라도 정말 자꾸 죄 없는 사람 왜 자꾸 잡는 거예요? 일로 와, 인마, 일로 와. 아니 뭐 전과자라고 다 범죄자 아니잖아요. 아유 이 자식이 진짜 말이 많아 이거. 아유 정말 뿅뿅뿅. 아유. 지금부터 조사할 테니까 똑바로 얘기해. 아유, 말씀하세요. 이름. 뭐 이름 아시잖아요. 뭐 아시면서 계속 물어보세요. 본명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명 똑바로 얘기해. 가명되지 말고. 본명 잘 얘기해. 이름. 알겠습니다. 킹카 남친 한 달 안에 꼭 만든다. 크크. 크크. 자네 킹씨야. 킹. 킹씨예요 킹씨. 우리나라 마트에서 킹씨? 하나밖에 없는 킹씨. 자네 어디 킹씨야? 미량 킹씨. 미량 킹씨. 미량 킹씨. 너 몇 대 손이야? 18대 손. 오 이거 봐. 너 그러면 아버님 성함은? 킹콩. 킹콩? 킹콩. 우리 아버지 킹콩이에요 영화배우. 아 그 키가 17m나 된다는 그분 아니야? 가능하시네. 가면 갈수록 의심이 가는구만 이거. 무슨 의심을 가요? 이 주소가 궁금해져 이거. 국적도 불분명해. 주소 그래. 너 주소 뭐야? 주소? 어디야? 정확하게 돼. 사는 데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돼 임마. 사는 곳. 사는 곳 경여봐 나랑 살자 수연 내 살아요. 뭐 수연이만 들어갈 수 있는 집 아니야 거기? 맞아요. 그래. 수연이만 가면 갈수록 의심가 이 자식이 많이 가는데. 야 너 제대로 너 얘기해. 지금부터 3일 전인 26일 03시 20분에 뭐 하고 있었어? 친구랑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랑 그러니까 뭐 했냐고? 아유 나 정말 솔직하게 친구랑... 말씀드릴게요. 형사님들 나... 제가 친구랑 집에서 밴드 찍는 카메라맨 아저씨 킹 왕짱 멋있어요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잠깐만 저 아저씨 친구 집에 같이 놀러 왔어. 같이 놀러 왔어요. 친구 어디 있어요? 친구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카메라만 아저씨 좋아하는구만 저 친구. 저 아저씨 이거 의심스러워. 의심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 주소 뭐라 그랬어? 주소요? 너 주소 뭐라 주소 뭐라 그랬어? 주소 뭐라 그랬어? 이거 자기 집 주소도 모르고 있어 이거. 체포해? 자식 이거 체포. 너는 이제부터 너 잡혔어. 저네 집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감옥에서요? 그래 감옥에서. 일로 와. 너는 감옥에서. 감옥에서 무시무시한 죄수들과 함께 나도 기껏 수면을 해야 될 거야. 자식 빨리 해.